더 내세 나를 쳐보면 이제 내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넌 알까 유명하고팠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 TV에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울까봐 날 들으며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는 너 때부터 살다가까지 네가 없던 건 없으니까 솔직히 터놓고 말해 모두 너와 내 얘기니까 내 노래 듣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혼자 미치는 나의 이유를 넌 알 것 같은데 TV에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울까봐 날 들으며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는 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용재입니다 앨범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라이브로 아티스트의 신곡을 가장 먼저 만나보는 최초 공개 라이브 쇼 라이브 원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저 신용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제 4년 전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 가수가 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첫 곡 불렀는데 지금 약간 목이 이렇게 됐네요 예. 예 아무튼 신영재 라이브 원 지금 멜론과 아지톡 카카오톡 채널 탭 그리고 다음 TV팟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지톡과 다음 TV팟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저랑 채팅을 하면서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부터 너무 센 곡을 불러가지고 예.
일단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의 근황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솔로로는 4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물좀 드시고 천천히 하라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첫 곡부터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네,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사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포맨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 멤버인 원주 형이 이제 군입대를 하게 돼서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연초에 뭐 솔로로 이제 OST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보다 또 휴식 기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포맨으로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휴식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휴식을 하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서 제가 이번 앨범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채팅을 통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 채팅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단 아지톡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리 잘생기게 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하트 하트. 가디용제. 네, 직접 쓴 곡도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지금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거기서 아마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TV 팟도 한번 봐볼까요? 가디용제 크크크크 용재 형이 부른 내가 저지른 사랑 플러스 3 보셨음?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 그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보도록. 조금만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나요? 그래요?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다시 못올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예, 여기까지. 예. 불러드릴게요. 예. 네, 아무튼 계속해서 채팅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신용재에게 빌리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인데요. 저 신용재한테 빌리고 싶은 것 혹시나 있으실까요? 혹시 예를 들면 뭐제 성대도 있고요. 명품이죠. 예, 제 어깨도 있고요. 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저한테 특별히 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 지금 다음 TV 팟과 아지톡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직접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이 채팅창에 채팅을 올려주시는 동안 라이브원에서 최초로 아직 어느 곳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정말 따끈따끈한 저의 이번 새 앨범 타이틀곡 빌려줄게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자, 일단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뮤직비디오 큐. 네, 재생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원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빌려줄게 뮤비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뭔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뭔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네. 뭐, 특별히 이번 빌려줄게 뮤직비디오에서는 사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1인칭 시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손이랑 발인데 네.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건 제 아이디어거든요. 이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쉬는 동안 다녔었는데 다니면서 너무나도 좋은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 음악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앨범 만들 때도 많이 표현이 됐었고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에서도 이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뮤직비디오를 직접 보시면은 실제로 본인이 지친 황 속에서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널에 나오는 게 이제 자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네, 완전 좋아요. 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뮤직비디오? 네, 이런 시계 뮤직비디오고요.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제 새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진짜 최초 공개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지구와 달이라는 곡이고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얼마나 오래 따라온 걸까 멀고 험한 길도 어디든 다 그댈 움직이고 네 편의 달 그 밤들을 비추던 날 기억도 못하겠지만 날 짐작도 못했겠지만 그대 곁으면 도는 하나 그 중에 하나 멀리했지만 늘 함께였어 난 몰랐겠지만 늘 함께였어 난 아주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하나만을 바라며 그대와 난 지구와 달 하늘과 땅 아침과 밤 바다와 강 조금은 떨어진 듯 가까운 곳에 그곳에 내가 있어 단 하루만 단 한 번만 시간 속을 걷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손으로 대본 적 없지만 그대는 정말 따뜻할 것 같아 큰 걸 바라진 않나 혼자 하는 사랑 이것도 나쁘진 않아 난 그냥 이대로만 그대의 뒤에서 바람만 볼 수 있다면 좋아 멀리했지만 늘 함께였어 난 멀리했지만 늘 함께였어 난 평생 떠날 수 없는 그림자로 그대 뒤에 설게 나 바다와 강 조금은 떨어진 듯 가까운 곳에 그래 거기 내가 있어 단 하루만 단 한 번만 이대로만 나 하나만 바라봐줘 하루를 1년처럼 기다려온 날 위해 So far, don't make me lose all my life. Ooh, love me, baby, yeah, baby.
so far. Don't make me lose all my life. Ooh, why? 네,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 예. 새 앨범 곡의 첫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잠시 후 12시에 공개될 새 앨범 수록곡 중 네 번째 트랙 지구와 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사실 지구와 달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사이를 지구와 달로 비유해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새 앨범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두 번째 미니앨범 Empathy는요. 총 다섯 곡이 수록돼 있고요. Empathy의 뜻은 참고로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번에 미니앨범 재킷 콘셉트부터 앨범 총괄 프로듀싱까지 사실 제가 저의 욕심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에요. 예. 밑에서 말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예, 제가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예, 좀 굉장히 급한가 봐요. 네, 일단 물도 한 잔 먹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새 앨범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새 앨범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Empathy입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기 안에 있는 이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또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풍경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 모든 풍경들이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제가 앨범명을 Empathy라고 지은 이유, 그리고 이렇게 앨범 이렇게 만든 이유도 제가 어떻게 직접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풍경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곡을 들으실 때 이 풍경들도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음악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크레딧 보면요, 포토그래퍼 신용재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뒤에 조그맣게 제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찍었다는 인증샷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곡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트랙 타이틀곡 빌려줄게라는 곡입니다. 네, 나오네요. 빌려줄게라는 곡은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제작을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킨 곡인데요. 좀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는 좀 듣는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와 힐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진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신다면 정말 좀 답답한 마음이 속 뻥 뚫리고 또 굉장히 힘이 되어줄 곡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트랙은 맥박이라는 곡인데요. 이건 특별히 우리 바이브의 류재현 형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곡입니다. 굉장히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옛 연인을 향해 뛰고 있는 심장을 맥박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한 곡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에 Empathy라는 그 컨셉을 재현이 형한테 말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맥박이라는 좋은 곡을 선뜻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트랙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세 번째 트랙은 혼잣말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특히 지금 계절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일단 피아노 한 대와 제 보컬로만 이루어진 노래고요.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어떤 혼잣말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느껴지도록 이렇게 좀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혼잣말이라는 곡입니다. 네, 마지막 곡 다섯 번째 트랙입니다. 벽시계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특별히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해변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갔던 그 해변은 그렇게 유명한 해변도 아니었고 제 기억엔 이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근데 그 해변을 제가 걸으면서 이어폰 하나 끼고 정말 음악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 기억을 살려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좀 녹여서 만든 노래고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신다면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빠져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트랙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번 앨범 사실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힐링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명도 Empathy잖아요. 공감이라는 뜻인데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여행 중에 좀 영감이 떠올랐던 게 많아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여행 다니시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제 앨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채팅창 한번 봐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네네네 하트 마음껏 눌러도 돼요. 아, 이게 하트 누르는 게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무한 반복할 거임. 네, 감사합니다. 네, Empathy. 예. 8분 남았어요? 아, 진짜요? 시간이 없네. 예, 그 아지톡. 예, 웃지 마요. 심장이 아파요. 심쿵. 와우. 예, 용재님 콘서트 하시나요? 네. 아마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재에게 빌리고 싶은 것. 요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빌리고 싶은 것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굴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성대, 안경, 눈웃음, 바가지 머리, 귀여움, 돈, 예, 손, 잠옷바지, 예, 잠옷바지요. 수돗물, 원주 오빠, 시력, 예, 그렇습니다. 인감도장은 예,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사실 다른 건 다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원주 오빠는 못 빌려드립니다. 네, 원주 형은 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빌려드릴 순 없지만 예, 저의 신곡 빌려줄게를 들으시면서 대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채팅창 한번 볼까요? 왼손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현금, 예, 동거래는 조심히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와서 노래 불러주시면, 기회가 된다면, 예, 언젠가 그러겠죠. 오빠 하루를 빌려주세요. 예, 제 하루 사실 굉장히 별거 없어요. 근데 되게 저랑 몸을 바꾸신다면 굉장히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윤우, 신용재, 윤민수, 더원 이렇게 변화하는 건가요? 네, 네, 그 사실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들은 게 윤우 닮았다고 많이 들었는데 괜히 윤우한테 미안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윤우 노래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그래 화이팅. 디톡스 주스요. 사실 제가 요즘에 살이 조금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디톡스 주스를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웃으시지? 예, 디톡스 건강에 좋습니다. 네, 독소를 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한테 정말 이렇게 빌리고 싶으신 게 많을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뭐 그만큼 제가 좀 괜찮다는 뜻이겠죠. 예,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저의 빌려줄게 대신 들으시면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12시에 저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빌려줄게가 공개가 되는데 빌려줄게 가사 속에서 신용재가 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들려줄게, 2번 안아줄게, 3번 들어줄게, 4번 빌려줄게. 예,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이 노래를 정말 유심히 듣지 않으시면 모르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빌려줄게를 꼼꼼히 들어보시고 멜론 이벤트 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의 새 앨범 사인 CD 저의 새 앨범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정말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몇 분 남았나요? 이제 4분 남았대요 여러분. 정말 4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라 그런지 4년 4분 남았대요. 예, 아무튼 굉장히 오늘 제가 일찍 일어났거든요. 사실 처음 라이브이기도 하고 연습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떨리고 유난히 시간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기까지 정말 신인의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고요. 과연 제 앨범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용재의 라이브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새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뮤직비디오도 보고 뭐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고 사실 저 혼자 이렇게 뭘 진행해 본 적이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색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12시 저의 두 번째 미니앨범 엠퍼티의 타이틀곡 빌려줄게가 멜론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빌려줄게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 혼자 있기 힘들 때 나를 빌려줄게. 힘이 들면 언제나 내게 기대면 돼. 흘러내린 눈물을 멈출 수 없다면 내 어깨를 빌려줄게. 내게 적시면 돼. 불을 다 켜봐도 맘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미어봐도 맘이 놓을 수 없다면 잠시 나 빌려줄게. 기대도 돼. 주저 말고 내게 와. 길었던 그 하루가 생각은 무거워지고 내일이 두려워 잠이 들 수가 없다면 잠시 나 빌려줄게. 기대도 돼. 주저 말고 소리 내